달심이라는 브랜드에서 부스를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런 건강 주스 엄청 좋아해서 정말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당근, 양배추, 사과 들어가 있어요. 국산 당근 다 100% 국산이고 손질해서 삶아서 갈아 만든 CCA 주스. 아침 공복에 한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전 좋아요, 이런 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요즘 CCA 주스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한의사분, 조승우 한의사분 맞죠? 아이들은 아침 먹고 저 아침 챙겨 먹기 귀찮을 때 먼저 이거 딱 먹으면 너무 좋겠다. 제가 알기로 원래 CCA 주스가 당근이랑 양배추를 삶거나 데쳐서 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건더기가 있지 되직해서 떠먹는 게 좋다고도 알고 있었거든요. 짠! 색깔은 이래요. 코코넛 밀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단맛은 아예 안 나요. 완전 그냥 사과, 당근, 양배추구나. 그 정도로 씹어 먹어야 돼요. 종류가 엄청 많네. 오일과 50%짜리 협찬 1료 55 주스. 레몬과 파슬리를 집에서 만들어 마신 주스를 파우처로 개발한 대신에 오일 분위기 클렌징 프로그램. 레몬과 파슬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구나. 디톡스인가 보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완전 건강해지는 맛이다. 이거를 이만큼 한 잔을 먹으라 그러면 솔직히 못 먹을 것 같은데 요 정도는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실히.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은 피부도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여기는 교동식빵. 강릉에 있는 교동식빵이라는 식빵인데요. 식빵 맛있는 거 한번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 추천입니다. 완전 추천. 폐지추리 식빵인데요. 진짜 맛있어요. 강릉 갈 때마다 꼭 사오기도 하고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원픽은 에이플인데 요즘에 이것도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요건 이렇게 그냥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찢어 먹어도 맛있고 F에 이렇게 통째로 그냥 이렇게 반 딱 잘라가지고 구워서 먹고 쓱 바삭한 부분만 잘라서 먹고 또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해도 맛있고요. 그냥 이렇게 식빵처럼 잘라서 구워드셔도 맛있습니다. 빵이랑 소시지랑 토마토 씻고 샐러드 해가지고 아침을 먹을게요. 와, 엄청 크다. 오이랑 토마토랑 섞어서 샐러드처럼 먹을 거예요. 방울토마토 사용하셔도 되고요. 얘들이 그냥 먹을 거. 요거는 스크램블에 넣어줄게요.
샐러드처럼 섞어서 먹을 거예요. 소금한 거지.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발사믹. 이게 요깃게 별도의 단맛을 안 들어가도 맛있어요. 드신 분들은 식초랑 설탕 아니면 알룰로스 올리고당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저는 바질가루 좀 섞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직 시큼한 거 잘 못 먹는 저희 남편을 위해 단 거 조금 넣어줄게요. 완성. 이거 F에 올리고 식사 준비할게요. 여기 이렇게 박혀 있는데 여기 초코랑 막 커피 이런 거 다 맛있어요, 진짜. 여기 교동 식빵 특징은 막 초코 식빵이라고 해서 초코 맛이 엄청 강하지도 않고 뭐 쑥이라고 해가지고 쑥이 엄청 강하지도 않고 항상 이 버터 향이 가장 강하고요. 진하지 않게 색이 나오는 식빵이라 전 메뉴가 다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F에 돌릴게요. 케찹 있고 콘 카레 줄까? 카레 주라. 맛방도 살짝 주스가 그거야? 아니야. 나 먹으러 줄까? 뭐야? 에이 안 먹어. 빵 먹어. 이거 너무 건강한 맛이야. 이걸 먹기 좀 편하네. 나는 이런 거 좋아해 가지고. 좋아하니까. 이럴 때 없어. 새콤하다. 200g이야. 190g. 아니야. 200g도 저거를. 좋아. 2대1이 제일 좋아. 빵 맛있지? 저랑 같이 먹어라. 이건 진짜 맨날 먹을 수 있겠네. 그래. 치랑 소세지랑 그리고 계란이랑 먹으면 진짜 꿀맛이야. 그거 달면 안 돼? 엄마 좋아하니까 이거 줄 거긴 한데 이거 큰 거 너무 크니까 잘라서 줄게. 와 진짜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오늘은 솥밥을 해서 먹을 거예요. 쌀 3컵이고요.
쌀을 씻어서 조금 담가 놨다가 물기를 빼준 상태로 30분 이상 놔뒀던 겁니다. 오늘은 오징어 있는 걸로 솥밥을 해서 먹으려고요. 제가 항상 공봄에서 국산 오징어, 손질된 오징어를 사는데 이번에 껍질이 손질됐다고 한 거는 처음 사봐봤어요. 당근, 버섯도 넣을 건데요. 전 표고랑 팽이가 있어서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야채 준비는 끝. 그리고 이따 넣을 부추를 썰어줄게요. 쪽파 넣으셔도 되고요. 전 요만큼밖에 없어서 오늘은 조금 모자란 듯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오, 근데 손질돼, 껍질이 손질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썰어줄게. 몸통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저는 칼집을 내주고 시작하고 있겠습니다. 냄새. 냄새 너무 좋아요. 아까 쌀 넣어줄게요. 쌀 3컵이에요, 저는. 네, 쌀을 조금 볶아줄 건데, 저는 간을 미리 할 거예요. 양념장 따로 안 만들 거예요, 저는. 가득. 크게 하나. 참기름으로 하셔도 되고요. 버터 없으시면. 이번에 물 400ml. 물 맞추는 거 어려우시면 쌀 넣은 거랑 물 넣는 거랑 1:1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대로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뚜껑을 덮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가스여서 중간에서 강불, 완전 강불은 아니고 중강불, 중간에서 약간 강 쪽으로 간 불에서 5분 정도 있다가 불 바로 확 낮출 거예요. 여기 솥밥에 함께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한 번 더 볶아서 넣을게요. 버섯은 그래야 더 맛있거든요. 버섯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버섯을 간장에 입혀서 한번 구워줘 보세요. 아까 썰어두었던 팽이랑 이건 알룰로스예요. 굴소스 넣으셔도 돼요. 참기름. 5분 뒤에 완전 약불로 줄이고, 저는 완전 양약불. 아까 볶아두었던 버섯을 넣어줄 거예요. 오징어를 얹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약불에서 15분.
누구 왔어? 수환이 이모. 아 진짜? 자 이제 부추 넣고 뜸 들여줄게요. 들어오세요. 잠깐만 나 밥 하고 있어. 들어와. 들어와. 뜸 들이기 이제 10분 정도 주세요. 누르려고 했는데 화이트 발사믹 레몬즙 진짜 제값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자 빨리 와봐 너도 한 입 하고 가 아니야 오징어 아 귀엽다 입어줄게요 하얀색 일단 맛있게 드세요 아들 아 한 입만 맛보고 봐 아니 괜찮아 자 여기 그만 먹잖아요 빨리 그래야지 맛있단 말이야 어우 진짜 노란자다 이제 순간을 다 비벼 오빠 이거 오늘 산 거야? 얘들 천천히 먹어 솥밥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뭔가 초토화된 마무리. 지금 아직 아침 먹은 거 치우지도 않았는데. 쌀부터 씻을게요. 쌀 4컵. 쌀 4컵을 씻는 이유는 오늘 점심은 김밥입니다. 아, 쌀 씻어봐. 와. 와. 왜 아직도 딱딱하지? 야, 한 개 넣어야 돼. 다시마. 오늘은 새우튀김 사놨던 걸로 생각나서 이걸로 김밥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냥 굽기만 하면 되고요. 저는 F에 돌릴게요. 그리고 이마트 갔다가 세일했을 때 사놨던 거예요. 이게 한 6,000원이었나? 혼재 연어는 세일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집어오는 스타일이고요. 샌드위치도 먹기 좋으니까 일단 집어왔던 이걸로 오늘은 김밥을 먹겠습니다. 요거는 제 거. 제가 먹을 거 만들 거고 오이 있고요. 오이는 채 썰어줄 거고 단무지랑 우엉 그리고 맛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떡볶이도 같이 해서 먹을게요. 떡볶이는 일단 떡은 물에 담가놓고 이거 이따가 떡볶이에 넣어줄게요.
떡볶이를 해볼게요. 국수를 더 넣고. 원당, 양배추, 일단 고추장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연두, 바퀴, 간장 한 수저 좀 더 넣어주고 7살 초등학교 저학년 안 맵게 애들도 먹을 수 있어요. 후추랑 다진 마늘만 안 넣으시면, 그리고 좀 달달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따가 올리고당을 더 넣어줄 거예요. 이거는 김밥에 넣어줄 양배추예요. 새우튀김이랑 같이 넣으면 맛있거든요. 어른들은 마요네즈랑 스리라차 섞으셔도 맛있어요. 마요네즈랑 머스터드. 저는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거는 오리고기나 소시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약간 그 훈제 향이 약간 나는. 엘룰로스 살짝. 비벼놨다가 요거 김밥에 이따 넣어줄게요. 이렇게 F에 돌릴게요. 네, 취향껏 단맛을 맞춰주세요. 오빠네 떡볶이 아세요? 그거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단맛이 되게 강해요. 알룰로스. 친구 오면은 같이 내줄게요. 연두로 반해줄게요. 맛술 설탕 조금 넣으셔도 돼요. 잘라줬던 김도 넣어주고, 단무지랑 맛살은 아이들 건 반 잘라놨어요. 그리고 새우튀김, 우엉, 양배추, 새우김밥 완성.
계란 안 넣었다. 대박. 계란을 빼먹다니. 새우김밥 완성. 아, 계란이 빠져서 아쉽지만 이 다음에 좀 되니까.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김밥. 얘들아. 김밥이랑 떡볶이 먹어. 아, 얼른 와. 똥치기. 응, 앉아. 노래 안 나지. 맛있게 먹어. 떡볶이 더 있고 김밥도 더 있어. 그걸 던져다. 한 장이야. 아, 저거 더 먹어봐. 아, 저거 어떻게 다 던져라. 맞아, 그래서. 이제 거 밥 끝나고 나면 촛물을 좀 만들어 줄게요. 제곱이랑 식초랑 단 거랑 이제 내서 저는 연어를 넣어 줄 거니까요. 생연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일한 거 사둔 김에 우엉, 맛살, 계란. 그리고 양배추. 새우튀김. 연어. 오이. 썰어보겠습니다. 아, 안 돼. 터질라고. 터졌다. 시디부터. 됐다. 완장. 어, 맛있겠다. 이 락교나 생강초 같은 거 더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완전히 저녁에 술안주로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최고. 저녁에 뭐 누가 될까?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때 싸가져 가겠어요. 우엉 맛살. 연어 들어간 거랑 연어 안 들어간 거랑 두 개 있어요. 마요네즈랑 스리라차. 이거는 약간 단맛이 많이 나는 스리라차예요.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듯 먹겠습니다. 아버지 좋아하느라고요. 연어 좋아하는데 지금 찍는 거야? 나 이게 리액션을 해줘야 한다. 맞아요. 우와! 아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연어 김밥이야? 어? 연어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어, 이거 맛있겠다.